The cost of thinking. All human species share several defining characteristics. 결국 우리 인간 호모 속에 속해 있는 우리 사피엔스들의 형제들까지 해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결국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이제 뇌가 크다는 거죠. 네안데르탈인들은 더 컸대요. 그래서 결국 왜 이 호모 속에 속해 있는 이 동물들이 이렇게 큰 뇌를 가지고 있게 되었는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생물학적 증거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제 결국 뇌가 크면 또 몸에서 그 큰 만큼 에너지가 이제 빠져나가는 곳이 되는 거죠.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결국 거기에 영향을 보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들은 이제 전체 무게의 2.3%가 이제 뇌 무게고 쉴 때 25%의 그 몸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이 바로 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점에서 이 대가를 치렀는데 그게 하나는 음식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했다는 거고 오늘날도 오늘날에는 이 뇌가 크다는 것 때문에 좀 이득을 보고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총도 만들어내고 근데 이런 건 이제 최근 현상이고 굉장히 오랜 동안 200만 년 동안 인간은 인간의 어떤 그 신경망이 점점 커졌지만 뭐 그렇게 특별하게 보여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뇌가 커지게끔 이끌었던 건 뭐냐? 그건 잘 모르겠다. 또 하나는 이제 인간의 특이한 그 특징은 우리가 이제 직립보행을 한다는 거죠. 사바나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아무래도 적이나 사냥감을 찾는 데도 쉽고 그리고 이제 네 발이 아닌 두 발로 서게 되므로 이제 팔이 불필요해지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었다. 결국 더 많은 일을 이제 손이 함에 따라서 그곳이 이제 더 진화할 어떤 진화적 압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점점 어떤 신경과 근육이 손바닥과 손가락에 몰리게 되었다. 결국 인간이 좀 더 복잡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손으로. 또 그렇다고 이제 직립보행 하는 게 무조건 장점만 있냐 단점도 있는데 우리의 그 영장류 조상들이 결국 우리 몸을 네 다리로 지탱하는 대신 이제 두 다리로 이제 서 있다 보니까 큰 뇌를 이제 지탱하기에 좀 힘들었다는 거죠. 특히 여성들이 더 힘들었을 텐데 그건 그 직립한 그 자세가 이제 엉덩이가 더 날씬해져야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산도가 그 아기가 나오는 그 길이 이제 또 좁아지면서 또 반면에 또 아기의 머리는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죽는 어떤 이런 것이 큰 위험이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찍 아이를 낳는 게 그 일찍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결국 이제 아이의 그
뇌와 머리가 여전히 좀 아직 작을 때 아이를 낳는 것이 이제 유리해졌고, 결국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일찍 아이를 낳는 걸 선호하게 되었고, 결국 다른 동물에 비하면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 프리머처리하게 아직 성숙이 덜 된 상태로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게 된 것이다. 다른 동물들 보면 뭐 예를 들어 망아지는 일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뛸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고양이는 엄마를 떠나서 먹이를 찾으러 갈 수 있다. 근데 인간의 아이는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오랫동안 부모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인간의 어떤 사회적인 능력을 발달하게끔 기여를 했고, 또 엄마 혼자서는 이런 아이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아이를 돌보는 것이 다른 어떤 가족 멤버나 이웃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적인 유대, 강한 사회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해줬고, 결국 인간은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더 교육받고 더 사회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포유류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태어날 때 보면 도자기 비율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과마에서 딱 구워져서 나온 어떤 반짝반짝한 그런 도자기라면, 인간은 화로에서 꺼낸 아직 굳어지지 않은 유리인 상태로 나오게 되고, 결국 눌려질 수도 있고 빚어질 수도 있고, 굉장한 자유를 가지고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해서 뭐 크리스찬으로 키우든 뭐 불교인으로 키우든 어떤 후천적인 교육의 어떤 역할이 중요해지게 된 것이다.